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미증시는 FOMC 경계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채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우세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당초 6월 21일 예정했던 봉쇄해제 시점을 4주 미룬다고 발표한 것도 경제재개 관련주의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17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6월 FOMC 결과문에서는 경제지표 전망치와 점도표 상향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지난 3월 점도표에서는 연준이사 18명 중 14명이 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지지했고, 11명은 23년까지도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나 의견을 바꿀지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가치주, 경제재개 수혜주들은 하락했지만 그 변동이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FOMC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단발적인 변동만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FOMC가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지금의 단발적인 변동이 반복되는 시장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우려감이 선반영된 만큼 이후의 흐름은 서서히 안정화가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전에 언급드렸던 코맥스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맥스는 일전에 이재명 도지사의 수술실 CCTV 입법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사협회의 반대와 야당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 다시 불거진 대리수술 이슈로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6곳의 경기도 의료원,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고, 지난해 말까지 약 4천여 건의 수술 중에 2,600여 건의 수술이 보호자와 의료진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이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입법 협조를 압박하는데 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 자체는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분위기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번 지도부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법안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주도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전처럼 이권 다툼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대부분의 병원들도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반대로 병원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거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죠. 정치권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CCTV의 수술실 설치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하여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만듦으로써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가 입는다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인데 굳이 하나씩 따지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과속카메라가 실제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지만 그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운전을 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조금만 나가봐도 CCTV들 굉장히 요즘 많죠. 거기에 찍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CCTV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데
유독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것에만 시각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번에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게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제 찬성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후 대선 정책주로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 이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CCTV 관련주인 코맥스의 주가 흐름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테마적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느냐, 아니면 좀 이후 상황을 도모를 해야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안에도 충분히 빠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테마성 흐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되 이슈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통과 시 단발적인 급등을 한번 정도 보여준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식될 우려도 염두에는 둬야 될것 같습니다. 코맥스는 수술실 CCTV 설치 테마 외에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사업과도 관련해서 부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테마성 상승에서 그치기보다 조금 더 지금의 변동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믹스는 이후 변동 및 추가 상황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